64강부터 지금 뭐 오늘 8강까지 끝났는데 가장 어려운 상대가 역시 올해 뭐 우승한 이태희 선수가 가장 힘들었던 상대 같아요. 근데 뭐 이태희 프로가 그냥 뭐 저 같으면은 상대방 선수한테 컨시드 안 줄 거리를 몇 개 주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편하게 더 이태희 선수 때문에 좀 편하게 경기한 것도 있고 또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받았으니까 뭐 경쟁이긴 하지만 너무 친한 선수라 저도 애매한 거리 한두 개 정도 줬거든요. 근데 또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또 뭐 저희 선수도 중요하지만 뭐 갤러리들 분들도 멋진 플레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 보기로 이기는 것보다 보기로 해서 파로 이기는 것보다 버디로 이기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태희 선수도 그렇게 생각해서 뭐 컨시드를 줘서 좀 오늘 편하게 경기했던 것 같아요. 상대방 플레이 봐가면서 뭐 제 플레이도 뭐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상대방 플레이를 어떻게 하나 좀 많이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뭐 퍼팅은 안 보는데 샷 같은 거는 어떻게 이 선수가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해서 하는구나에 따라 제가 홀마다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내일도 뭐 지금 6, 7, 4강 때부터 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동민아 저번 주 신한동에서 또 4라운드로 같이 치고 또 사람들이 같이 쓰리게 생겼는데 그냥 재밌게 좋은 플레이 해서 누가 이기든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다.